영등포구 직원 봉사모임인 목련회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어르신 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. 4일 시립 엘림노인 전문요양원에 방문한 목련회 회원들과 위문공연팀 약 60여 명은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. 이곳에 방문한 조기룡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먼저 인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가 이런 명절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이번에도 긍정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.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총편빚기와 식사보조 활동 등 자원봉사 활동뿐만 아니라 어린이 댄스팀이 공연을 펼쳐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. 정말 모든 노인네들이 기대하고 있잖아요, 오시기를. 또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함께 오시니까 우리 기쁨이 더 배가 되죠. 그래서 이렇게 노인네들이 다 즐겁고 젊어집니다. 한편 군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복지시설 어르신들과 같이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위한 다양한 위문 행사를 마련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